안녕하세요. 이학쌤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11번째 챕터 원의 접성과 현의 이론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저번 챕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도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 혼합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하고 원의 접성과 현이 이루는가 요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앞에서 배운 것들 한번 연계를 지어 볼게요. 여기에서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는데 여기에 현이 있어요. 현.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 있죠. 얘는 누구랑 똑같냐? 바로 이 현의 원주각과 똑같아요. 이 현의 원주각. 그러면 접선과 이현도 있죠. 이현이 이루는 각은 이현의 원주각과 똑같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중심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는 중심에서 요거 접선하고 연결하면 90도가 되죠, 여러분. 90도. 그런데 요렇게 또 연결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90도가 된다고.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름에 대한 원주각. 그때 형과 접선이 이루는 요각은 요 빨간색 각을 별표라고 할게요.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별표 동그라미 더해서 몇 도?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니까 아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랑 더해서 여기가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별표다. 그러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똑같으니까 얘도 별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찾는 게 항상 현을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이 현에서 나아가는 모양은 처음부터 별표가 되는 거예요. 이 현에서 나아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한 현에서는 모든 무수히 많은 원주각은 똑같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봐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A죠. 그럼 이 현에서 나아가는 원주각이 A예요. 그럼 중심을 연결을 하면 얘는 원주각의 2배, 2A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연결을 하면 얘는 또 2등변 삼각형이 되죠.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180도에서 얘를 빼고 2로 나누면 요것까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려주면 요 삼각형에서 많은 각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겠죠, 여러분? 자, 두 원에서 접선과 연이 이루는 거. 현란하죠, 그림이.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와 보면. 먼저 이게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그림인데 요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두 원이 접하고 있어요. PQ 직선에. 그러면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요렇게 그었을 때 이 형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과 똑같죠, 여러분? 근데 얘하고 얘는 원래 막꼭지 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은 또 여기가 똑같겠죠? 현의 원주가. 그러면 이 네 개가 색칠된 게 모두 똑같은데 얘하고 얘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 AB 직선과 CD 직선이 있을 때 AC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서로 억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억각이 같아진 거야. 억각이 같아지면 얘하고 얘는 뭐한다? 평행한다. 이걸 증명한 거죠. 억각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행선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으면 억각 위치에 있는데 같으면 얘네 두 개는 평행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원이 내접하고 있는데 접선을 그으면 여기에서 현과 이현과 접선이 이루는 요 각은 이 현의 원주각과 똑같고 큰 원에서도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그럼 동의각이 똑같으니까 이 두 선은 평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찾는 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선생님 따라서 잘 해봐요, 여러분. 얘는 일단은 60도는 요 형과 요 접선이 이루는 각이죠. 그럼 이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그래서 Y가 60도. 이게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70도랑 60도 더하면 130도니까 X는 삼각형 네각의 앞 50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50도가 되겠죠. Y에서 X를 빼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0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요렇게 딱 보면 이게 내접사각형이에요. 이게 내접사각형이 또 나오고 앞에서 배웠던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 90도. 요것도 나오죠. 내접사각형 성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접사각형은 원주각이 똑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다. 외곽은 건너뛴 내각과 똑같다. 요런 것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쓸 거냐. X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내접사각형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 더하면 몇 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 그래서 127도니까 180도 되려면 53도죠. 그런데 지름에 대한 원조각 90도 찾아놓으니까 요각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요각이 37도죠. 그런데 X가 뭐냐면 이 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아, 그래서 X가 37도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X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이 X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75도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이 되겠죠. 요만큼이 75도. 그럼 막꼭지가 여기가 75도죠. 그러면 또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현의 원주각 여기가 7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30도. 내각의 합은 180도 돼야 되니까 X는 50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예시는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BAT 요각이고 얘를 하나 줬어요.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 찾았어요? 요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못 찾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아, 이거 내접사각형이구나. 내접사각형 성질 떠오릅니까? 그러면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요거 마주보고 있는 게 합이 180도. 그러니까 외곽이 똑같으니까 내가 구하는 요 각은 여기가 X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 X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75도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X는 75도.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연습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거 그림 복잡하게 나오는 거 되게 많으니까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